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우리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 시도당위원장님, 또 경남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한자리에 오신 이유를 아십니까? 강규위를 당선시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난중도 없고 자원 경제가 폭망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이런 정부, 창원의 성산구 주민들이 못 살겠다고 와 이래 힘들어 지금껏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하나는 한탄의 목소리가 있어도 길을 닫고 있는 이 정부, 반드시 창원을 살리고 성산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강기윤, 황교안, 강기윤, 정말 저희 자유한국당 탄핵부터 6.13 지방선거까지 국민들로부터 정말 따가운 회초리 맞았습니다. 반성하고 자숙하고 정말로 엎드려서 국민들에게 사죄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본과 원칙을 가지고 정직과 성실로 살아온 대한민국 표본이 누굽니까? 황교안 아닙니까, 여러분? 황교안! 강기윤! 이제 온 국민들이 우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대표 나서는, 그래, 황교안이지. 이제 자유한국당 신뢰하고 믿음이 간다. 이제 사람 좀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나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황교안! 강기윤! 조금 전에 우리 황교안 대표님 연설할 때 대통령 가던데, 대통령 좀 이따 하고, 예. 제가 먼저 해야 됩니다.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 차원 시민들도 자유한국당 밖에 기댈 것이 없다고 아우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많은 연사들이 말씀이 계셔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4월 3일 선거는 정부가 국민들도 자원시민들도 살기 어렵다고 죽겠다고 하는 이 목소리를 반드시 대변해내는 그러한 준엄한 심판의 자리입니다. 이번 4월 3일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바꾸라는 명령이 때 동의하십니까? 강기윤! 강기윤! 아니, 멀쩡한 원전을 와 없습니까?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이 언론에서 말 못할 이유가 많다 하더라고요. 혹시 말 잘못해도 잡아갈까 싶었어요. 참, 저는 해도 해도 너무한 게, 이 정부는 지난 정부 탓만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잘못했다 했잖아요. 잘못해서 많이 두드려 맞았잖아요.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았잖아요. 6.13 지방선거에서 정말로 채참할 정도 우리가 해초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한테 그런 해초를 받은 죄보다 더 큰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반성하지 않습니까? 또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권을 했으면 과거 탓에 머물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고 맨날 잘못했다 그러면 과거의 이명박 탓, 박근혜 탓, 탓할 것 같으면 집권 마로 했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많은 시민들 그리 이야기해요. 혹시나 했더만은 역시나 안 해. 한번 기대를 자유한국당이 잘 못해서 한번 표를 한번 줘봤더만은 니는 더 행패가 없다, 이 말이 혹시나 했더만 역시랍니다, 여러분. 정말 무슨 한계라도
희망이 보이는 게 없어요. 내로남불이라고 지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풀루이라고 매번 옛날 이야기만 들추고. 여러분, 이번에는 반드시 심판해 줘야 합니다. 민주당 정부 반드시 심판합시다. 여러분 심판합시다. 강기윤 강기윤 탈원전요.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도 없습니다. 석유 한 발 안 나잖아요. 지금 하력발전에 의료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기술만 가지고, 세계적인 탑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산구의 주력기업 두산중공업이 전 세계 원전의 탑 기술입니다. 여러분, 이 기술을 왜 사당시킵니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겁니다. 이것도 국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폐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안보들이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전기는 사람에 있어서 공기와 물과 같습니다. 전기 없는 사람은 공기와 물이 없는, 물이 없이 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태양광요, 참 저도 이게 조금 사업도 해보고 아는데요, 온 금수강산에 태양광 판넬로 뒤덮어요. 제가 보니까요, 옛날에 천정상 그 터널 뚫을 게 무슨 도롱뇽이 죽니 우짜리 하면서 한경단체 벌떼어 쳐갖고 경남도청부 대가 난리난 거 알죠? 터널 뚫는 거 하고 도롱뇽 무슨 관계 잘 모르겠어요. 도롱뇽이 터널 안에 삽니까? 그런데 이 태양광 온 천지 온 산을 나무를 베어내고 거기에 판넬을 깔아요. 여러분, 1기가와트 원전에 한기 생산하는데 드는 것보다도 운동장 1400배가 더 든다 그래요. 비용 또한 원전에 비해서 4배가 더 들어요. 전기세 4배 더 올려야 돼요. 이런 정책 폐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뭐 좀 꿀이탄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요. 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단일화요. 저는 단일화 참 우리 한기현 대표도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사람 아닙니까? 저도 대표님하고 서면 한겨레하고 좀 니 많이 닮았더라 이러는데 대표님이 화가 많이 나요. 니가 내 얼굴에 갖다 대려 그러나. 닮은 게 하나 있습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강기윤입니다. 여러분 강기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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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화요. 이게 어디 문방구에 파는 단어입니까? 안 그러면 책방에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이거요, 야합하고 구태정치입니다. 이게 정책이었는데도 아니고 선거를 앞두고 정강정책이나 이념이나 철학이나 예 모든 게 다 틀린데 당선을 위해서 이게 단일한다. 아까 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대요. 뭐 100번 양보해서 진보정치 단일화, 뭐 야권 단일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야권 단일화 현 정부의 중간선거 평가를 하니까 야권 단일화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중간에 심판하는 겁니다. 그럼 야권 단일화 가면 이당인 야당 제1당인 자유한국당하고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듣도 보도 보라는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단일하는 게 이건 무슨 단일합니까? 야합 단일합니까?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정의롭다는 정의당, 여보, 여보세요. 이번에 후보를 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자수하고 반성의 당이 어느 당입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이번에 반드시 경제정책 바꾸라고 단일화 한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단일화해서 선언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 성산구 주민들의 자존심을 되찾는 날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동기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이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 죽을 힘을 다해서 때가 어설이 날 있더라도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여기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